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감 전략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이번 주 내내 뭐 어제 오늘이지만 시장이 영 뚜렷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거래량 자체도 작고 상당히 소심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뭐 특별히 상승시킬 만한 이슈가 없었던 부분들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 좀 봉쇄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들은 역시 중화권 증시들의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대차 좀 하락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을 경계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는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까지 좀 놓여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수 조정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2400선 내외에서의 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.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서는 여전히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보다는 좀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오늘 국토부 장관의 좀 뉴스를 좀 살펴보면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실질적인 수주 소식들도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최근 수출이 관련된 흐름들, 모듈 주택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섹터별에서는 좀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 종목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시장의 상황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개별 종목이나 테마만 움직이는 상황이 계속 좀 펼쳐지기 때문에 종목들 움직임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저는 좀 에스콘에게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. 휴대폰과 2차전지, 금속 부품을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는 수소 섹터 쪽의 사업도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섹터별의 좀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힌지 부분의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77억을 기록했고 흑자전환 성공한 곳에서 전년 대비 300% 이상의 성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사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은 좋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최근 좀 몇 년 동안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기대감이 좀 놓여있다라는 점들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11월 달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11월 달 저점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동반되는 모습입니다.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눌림목 자리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조정 국면에서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좀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현재 가격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에스코넥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도 에스코넥 흐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는데 오늘 또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